박경정 다른 여자 선생님 데리고 왔는데 이 선생님의 한 초창기 봤을 수도 있어요. 야외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선생님인데 네, 선생님 수고 없으셨나요? 오랜만이니까 네, 되게 새롭고 되게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텐션이 너무 좋으셔서 선생님이랑 오늘 하면은 재밌게 운동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은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능력개발연구센터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이제 이용자분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준비운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운동 먼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허리 손 먼저 하시고요. 천천히 목부터 돌려볼게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쭉,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에 목을 위로 쭉 올려주시고요. 위로 쭉 스트레칭 10도 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 밑으로 내려줄게요. 쭉.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같이 할게요. 왼쪽으로 목 쭉 늘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팔 코끼리 고 앉아서 쭉 늘려주시는 스트레칭 해볼게요. 자, 여기 팔이 늘어나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쭉 열려주세요. 그럼 다리는 무릎이 부러지지 않도록.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한 뜨시고 혹시 아, 괜찮아요. 네, 벌써 끝났습니다. 네, 정말 아쉽죠, 여러분들. 네, 벌써 끝났기 때문에 저희 분은 오늘 할 운동은 사실 우리가 걸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단 올라가실 때 사실 무릎을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무릎을 어떻게 하면은 통증을 예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무릎 다치면은 정말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릎 자체를 운동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무릎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 근육들이 여기죠. 무릎이 여기 있으면은 위에 허벅지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종아리라는 게 있고 그 위에 골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자세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동안 저랑 많이 해왔었던 버티기 운동 먼저 하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깜찍해주시고 네, 오른발부터 올려서 10초 버티도록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역시 한 3개월, 4개월 동안 해보니까 이제는 다 버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중심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주변에 벽이나 아니면 의자가 있으면 의자 잡고 버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깍지기고 반대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이번에는 다시 오른발부터 갈 건데요. 자, 손은 발목을 잡아주시고 잡든 잡지 않는 팔은 앞으로 쭉 펼친 상태에서 10초 한번 버텨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제자리. 이번에는 내가 하지 않은 발, 반대쪽 발 진행해볼게요. 다시 반대발 발목 잡고 잡지 않은 팔은 쭉 앞으로 뻗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첫 번째 강화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 팔은 허리선에 놔주세요. 허리선. 그리고 우리 버티기 운동할 때랑 조금 비슷한데 이 상태에서 내 오른발부터 살짝만 올려주세요. 살짝 올려주시고 여기서 그럼 중심이 이렇게 흔들리겠죠? 최대한 잡아주신 상태에서 내 오른발의 앞꿈치를 내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다시 내 발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내 발을 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셨다면 이 상태로 원을 한번 그리면서 계속 손잡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만약에 내가 발이 올리는 게 안 된다, 선생님 저희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발을 지면에서만 떼주시면 돼요. 전혀 부담될 게 없어요. 이렇게 나는 올렸는데 저는 이게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내 발이 지면에서만 떼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다시 발 바꾸지 말고 이쪽 발 다시 한번 10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나. 둘, 자, 발로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이제 좀 되시는 것 같으니까 반대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시 허리통. 반대발 다리 쭉 펴주시고, 내 앞꿈치는 내 몸쪽으로 당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오케이. 근육계가 일어나는 거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 중 한 번 되는 거는 사실 너무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조금만 천천히 이제 분량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른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발 올려주세요. 자, 앞꿈치 몸쪽으로 쭉 당겨주시고요. 자, 근육이 넓어 올려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바로 반대발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반대발 올려주고 앞꿈치 몸쪽으로 당긴 다음에 그려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다시 내려가 주시고요. 자, 할 만하실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운동, 나갈 수 있다, 계속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세요. 동그라미, 맞나요? 좋습니다. 네. 지는 게 원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운동 오늘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동그라미 한 번만 그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시죠? 네, 그러면은 바로 두 번째 운동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운동은 누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트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바닥이 멈추거나 딱딱하면은 기가 선생님들은 좀 친한 매트나 이런 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누워서, 자, 이제부터 제가 오늘 초대한 선생님이 자세를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잘하고 있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하고 있나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운동을 할 겁니다. 네, 선생님 보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주세요. 네, 선생님 조금만 더 보여줄게요. 괜찮아요? 더디요? 더디요? 선생님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일어나서,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잘 보이나요? 좋아요. 자, 이 상태로 어떤 동작을 진행할 거냐면, 아, 그리고 진행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 모니터를 보시기 힘들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이 수업이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 고개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내 두 발을 하늘 위로 올려볼게요. 쭉 올리면은 이렇게 니은자 모양이 나와요. 그쵸? 네, 니은자 모양 만들어주시고요. 자, 다리를 올렸으면은 땅바닥으로 다시 내리지 말고 그 땅바닥으로 내리기 전에만 반만 내려갔다가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둘. 자, 셋. 넷. 아, 우리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네, 김선생님 귀엽게 지금 발바닥만 보이고 있는데 그거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자, 느티나무도 잘하고 계시네요. 일곱. 여덟. 열. 오케이. 자, 그만하면은 두 다리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봤는데 근력개발 문화센터 분들 지금 준비되셨나요? 이제 네, 좀 누우실 수 있겠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 그러면 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은 제 분량에 맞춰서 제 목소리 다 들리시니까 다시 한번 열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하면은 다리를 쭉 올려주셔서 니은자를 만들어주세요. 개수는, 자, 준비되셨으면은 10번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느티나무 우리말 정말 좋고요. 소중중앙 맞습니다. 네, 능력개발 문화센터 오케이, 또 맞아요. 한 숟갈만.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자, 두 번다 뺀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열 번이 끝났으면은 내가 했던 발이 그대로 내려와 주시고요. 내가 하지 않았던 다리를 올려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어, 우리말 오늘 좀 감동이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리 다시 한쪽 다리를 폈으면은 자, 한쪽 다리도 마찬가지죠. 다시 붙었다, 폈다. 열 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동작은 뭐였죠? 네, 다시 다리를, 두 다리를 같이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두 다리가 같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저희 첫 번째 동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두 다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만 올려서 한쪽 다리가 접었다가 그리고 펴졌다가 하는 동작이 두 번째 동작이었어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배웠는데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까먹지 말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네, 더 행복한 중앙버스에서 선생님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그냥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할 거니까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번 자세부터 10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자, 1번 자세는 두 다리를 다 올려주신 상태에서 두 다리가 같이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를 반복했죠. 자, 다섯 번 남았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운동 끝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운동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운동은 한쪽 다리, 다리 한쪽만 올려주세요. 한쪽 다리 올렸으면은 한쪽 다리가 붙었다가 펴졌다가 자, 그대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다 들어가 계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우리 두 번째 동작은 한쪽 다리씩 했으니까 반대발이 남아있겠죠. 다시 반대발 손 올려주시고요. 자, 접었다가 펴다가 열 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운동이 끝났고요. 자, 이제 우리 하나만 더 배우고 쉬었다가 할게요. 하나만 더 배우고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우리 여러분들 한 번씩은 해봤던 것 같아요.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우리 자전거 타기를 할 건데 네, 이 상태로 자전거 타기를 하려면은 일단은 두 발을 동시에 들어주세요. 선생님 혹시 자전거 타기 바로 가능하십니까? 네. 아, 네, 선생님 역시 선생님 가능하시니까 그 상태로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저희 한번 쳐다봐 주시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 번만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저희가 열 번 해봤는데 지금 바로 보자마자 많이 따라하시는 분들 있어서 역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자전거 타기는 열 번 안 할 거예요. 선생님 몇 번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50번 할까요? 50번이요? 50번이요? 아, 네, 50번.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선생님? 30번, 30번. 네, 이분도 쉬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을 잃으면 안 되니까 30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번엔 자전거는 30번만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준비하면은 발 두 발을 다 동시에 펴주시고요. 그대로 자전거 탈게요. 3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10번. 자, 20번 남았어요. 누가 잘하는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마지막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서른. 자, 30번 끝. 다시 발 내려놔 주시고요. 네. 선생님, 저희가 한 번 이렇게 했는데 뭔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부족하지 않나요? 네, 부족합니다. 네, 역시 부족합니다. 한 번으로도 저희 부족하죠? 그래서 한 번을 더 한번 해보고 저희가 쉬는 시간에 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준비. 준비하면은 선생님처럼 양쪽 발을 들어올려주세요. 아이고, 우리 또 바로 페달 밟으려고 무릎 굽히지 마. 무릎 굽히지 말고요. 다시 올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3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잘한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끝나. 자, 이제 일어나 주시고요. 자, 일어나 주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세 가지 문답을 했는데, 자,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했었던 거, 풀어주는 거 다시 한번 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자리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일어나서 시작했죠? 자, 일어서. 안녕하세요. 네, 황금주간보호센터 일어나 주시고요. 자, 더행복한 주간보호센터 여러분들, 아, 더행복한 주간보호센터는 나중에 들어오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냥 잘 쉬우니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허리손 해주시고요. 자, 오른발부터 지면에서 발이 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발을 이제 몸쪽으로만 당겨준 상태에서 동그라미 열어드릴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났으면은 반대발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반대발 들어 올려주시고 양꼬치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열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바로 할 거예요. 바로 한 세트씩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다시 오른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왼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렇게 누워서 할 수 있는 무릎 통증 예방 운동 세 가지 배웠는데, 자, 저희는 이제 한 약 3분 정도 시간 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머지 운동할 거고, 자, 지금 3분 정도니까 빨리 화장실 가실 분들 다녀오시고, 물 드실 분들 빨리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분 뒤에 만나요. 자, 이제 일어나서 조금 이제 유산소 운동성이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같이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머리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자, 오른발부터 하나 들어올릴게요. 들어올려주시고, 네, 들어올린 상태에서 왼쪽을 찍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리 들어주세요. 한쪽 들었으면은 그 다리 옆쪽을 찍고 다시 돌아와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쉽니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잘하나요, 이제?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시 들어올려주시고, 옆에를 찍고, 다시 돌아와주세요.
만약에 나는 이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눈을 들어 올려주고 그 상태로 바닥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어쨌든 자세를 계속 보여줄 거니까, 나 저거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안 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면은 찍고 다시 돌아오는 거. 시작, 나. 자, 둘. 네, 능력 개발 음악에서 너무 잘하는데 조금만 제 구역에 맞춰서 천천히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능력 개발 음악센터. 자, 세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하나, 찍고 돌아오고. 자, 둘. 자,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만. 왼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잠깐 들어서 찍고 돌아주세요. 자, 둘. 찍고 돌아주세요. 자, 셋. 네, 성공 좀 한 번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넷. 다섯. 오케이. 여기까지 할 건데, 역시 저희가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무엇을 할 때보다는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이 잘 하시려면은 저희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모습 많이 하셔서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양쪽 다섯 번씩만 해보고, 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쪽 발, 오른발부터 할 거예요. 자, 준비 다섯 번. 시작! 하나, 찍고 돌아올게요. 자, 둘. 셋.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주셔도 좋아요. 자, 넷. 다섯. 자, 바로 왼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자, 둘. 셋. 무릎 높게 들어주세요. 넷. 다섯. 자, 여기까지 할 거고, 자, 이 운동을 왜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골반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 자세를 많이 해주면은, 골반이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골반 위에는, 우리 엉덩이가 있죠? 엉덩이 근육, 저희가 움직이게 해보도록 할 텐데, 엄청 쉬워요. 이 동작보다 쉽기 때문에, 바로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허리 좀 하고, 자, 오른쪽 발부터 할 거예요. 오른쪽 발을 그냥 이 상태에서 내 몸을 움직이지 말고 다리만 올렸다가 내려주시면은 내 엉덩이를 움직여요. 이거 잘하시는데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그러면은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자,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확실히 이 동작 잘하시네요, 이 동작은. 왜냐면 저번에 했었거든. 네. 저번에 이거 파박하면서 했었죠? 역시 좋습니다. 자, 다시. 반대발. 자, 이번에는 반대발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발.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자, 이제 제가, 어디가 지금, 못할까? 찾아보다가 없어요. 다 잘하세요. 아, 손님들은 항상, 네, 혼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른발부터 10번, 왼발 10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바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상태로 바로 왼발 가보도록 할게요.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잘 하셨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상한 거 딱 한 가지 발견했어요. 어디가 이상하냐면 발을 올릴 때 보통 상체랑
하체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상체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다리를 올릴 때 이렇게 너무 움직여요.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복습 하실 때 의자나 아니면 테이블에 손을 잡고 하시면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거니까 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오른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손 오른발 바로 하고 왼발 바로 할 거예요. 자 집중.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바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할 만 하시죠? 동그라미 다 바로 동그라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봤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 한 문장만 하는데 이것도 엄청 쉬워요. 정말 우리가 발을 옆으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번에는 발을 앞으로만 들면 돼요. 앞으로만. 앞으로만. 앞으로 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막 이렇게 무릎 굽혀서 이렇게 차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원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저희는 오늘 이 다리 뒤쪽을 운동하실 거기 때문에 다리를 쭉 한 상태로 올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뒤가 조금 당기는 느낌이 나요 하면은 100점. 네, 그걸 느끼시면 돼요. 자, 무릎은 구부리는 게 아닙니다. 자, 똑같이 오른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는 옆으로였고요. 지금은 앞으로 다리를 뻗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지금 모니터에 나오는 선생님만큼 다리를 차고 싶은데 안 올라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 올리셔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해. 그럼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돼요. 굳이 막 몸 다 움직이면서 이야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포인트 대법장이 보자마자 네. 맨 앞에 계신 분 10점 진짜 인정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해주셔서. 자, 근데 몸이 안 움직일 만큼만 올려주시는 게 그렇죠. 지금처럼. 자, 다시 10번 해볼게요. 오른발부터.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다시 왼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는데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운동이 되죠? 네. 아, 오늘의 MVP 기본장님 보셨다면 앞에 계신 분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최고라고 하다는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좀 설레시죠? 제가 이름 불러드리니까. 아, 네, 좋아요. 저도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동작에 여러분들이 무릎 통증이 오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동작들을 배워봤는데 사실 이거는 한 번에서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걸 보시고 계속 해주셔야지 내 무릎이 나중에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운 거 아니죠? 너무 감동받으셨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이 쉬운다. 복습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멋진 자세를 보여주신 네 멋진 여기 여자 선생님께 박수 한번 쳐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날은 제가 아 너무 여자 선생님만 오시는 게 아니다 싶어서 남자 선생님이 오실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수업 마치기 전에 항상 마무리 운동이죠. 네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 직접 마무리 운동 해주시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마무리 운동도 끝까지 잘 풀어주셔야 되니까 끝까지 잘 처치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허리 손하고 다시 목부터 마무리 운동 그리고 스트레치 같이 할게요.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늘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늘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녕.
네, 감사합니다.